어제 서울 중구 서울 청년 일자리 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린 2023 2대1리 좋은 일자리 대상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.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이익원 2대1리 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, 이금면 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출 성과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연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신한투자증권, 스타벅스코리아, 현대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